한숨도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모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로 역대급의 하락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 증시가 10% 이상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다8% 이상 하락을 했죠. 어마어마한 하락에 결국은 증시가 20분 동안 멈추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나왔습니다. 8% 이상, 1분 이상 지속이 되면서 20분간 매매가 정지가 되었죠. 자, 지금 증시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대형 악재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잠재적인 악재, 이제 곧 진행이 될 악재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이런 부분이 증시를 아주 발작 증시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HLB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HLB는 거의 무적 수준이죠. 무적 수준이다. 증시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고 있죠. 박살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HLB 개별적인 강한 호재를 가지고, 자, 지금 2%대 하락이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의 오늘 같은 분위기면 한10% 정도 상승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지금 무시무시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일촉즉발의 상황.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잠재적인 악재이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악재라고 볼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이렇게 급락이 일어나는 가장 단초가 된 부분은 실업률이 높다.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게 나왔다.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여기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두 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엄청나게 좋지 않은 그런 지수라고는 볼수 없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이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이 해석을 하고 그냥 하방으로 밀어버렸죠. 자, 밀어버리고 그리고 금리나에 대한 이 압박을 아주 강하게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늦었어. 이런 분위기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다가 엔비디아가 아주 큰 악재가 또 나와버렸죠. 반독점 수사에다가 AI 버블 논란에다가 차세대 AI 칩 설계 결함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반도체 쪽에 거의 뭐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엔비디아가 크게 흔들릴 만한 이런 부분에 지금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쪽이 아주 크게 가장 지금 큰 지금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이 반도체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지금 주가가 좀 높게 형성돼 있다. 조선 너 높잖아. 그러면 너도 10% 내려야지. 10% 15%씩 주가가 아주 박살이 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죠. 지금은 뭐 살아남는 이런 섹터가 없습니다. 그냥 테마성으로 강한 뭐 전쟁 관련주 이런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란이 아랍권 보류, 보복 만류 요청, 묵살을 하고 전쟁 촉발, 상관 안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하겠다라는 뜻이죠, 지금. 화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부분이 중동 전쟁이라는 부분이 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재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란 보복이 임박했고, 오늘 밤 아니면 내일 밤 정도에 아마 공격을 할 거다. 이런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에 이 폭격이 시작될 것 같은데, 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즉시 떠나라 대피령까지 지금 보내고 미군은 또 군함을 또 급파를 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하마스 최고 지도자 사망 이 부분이 아주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로 볼수 있죠. 저항의 축 보복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악재가 아주 큰 악재들이 세 개가 겹쳐서 나오면서 지금 시장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죠. 자, 지금 비트코인도 이제 5만 3천입니다. 12% 급락했죠. 어마어마한 급락이 일어났고 코스피, 코스닥 둘다 8%대 하락에 여기에다가 일본인 금리 인상까지 했죠. 그래서 1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11% 아니에요, 11%. 일본이. 항셍 지수는 1.6% 하락으로 그렇게 크지 않고 중국은 뭐 항상 따라 노니까 지금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본하고 우리나라 아주 제대로 얻어맞고 있고, 지금 이 나스닥 선물이 3.9% 하락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엔비디아발 하락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는 수준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증시를 아주 크게 밀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런 이 상황에 나폭이 8%로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멈췄죠. 20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냥 싹다 멈춰버렸다. 자, 그리고 지금 HLB가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잘 버텨내다가 지금 뭐 낙폭이 너무나 크게 일어나다 보니까 지수가 8%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대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정말 역대급 하락이 일어나고 있죠. 포인트로 보면은 코스피가 200이 넘게 하락했죠. 216 정도 하락이 일어났고, 자, 이제 코스닥이 66% 하락이라고. 자, 이제 HLB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대 하락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좀 풀리고 있죠. 코스닥이 먼저 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먼저 걸려서 20분간 중지가 되었다가 이제 풀려서 거래가 이제 슬슬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코스닥 쪽 이제 풀려서 거래가 좀 일어나고 있고, 코스피는 여전히 지금 멈춰져 있죠. 코스피는 20분간 멈추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대 하락, 일본 보시면 장중에 4,000포인트 급락하면서 사상 최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이 부분이 전 세계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큰 손이 제대로 작업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끌어내린다. 자, 악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과한 이런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 쓴 그런 자금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락이 크게 이렇게 일어나면서 신용 반대 매매가 아주 제대로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겠죠. 지수가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 HLB도 지수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HLB도 조금 지금 좀 밀리고 있죠. 너무 심각하게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HLB도 지금 매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제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좀 사주고 있죠.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또 매도 방향으로, 방향을 좀 틀면서, 지금 매도가 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좀 많이 쏟아지고 있고, 잘 버텨내다가, 지금 갑자기, 2시 29분, 현재 아주 강력하게 또, 물량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자, 지금 뭐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증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도 이제 HLB는 FDA 허가 신청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죠. 자, 그나마 이런 부분이 준비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잘 버텨내지. 갑자기 지금 또 이렇게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크게 좀 밀어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HLB도 지금 아주 시장 분위기에 결국은 항복하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셀트리온도 잘 버티다가 결국은 시장 분위기 항복해서 5%대 내렸는데, HLB도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지금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만, 자, 이렇게 이제 증시 급락 분위기가 아마도 이란의 이 공격이 시작이 되고, 그러고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면 낙폭 과대에 대한 적감의 수세가 그래도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